안녕하십니까.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데요. 오늘도 좀 상악대 얘기입니다. 이 상악대 얘기만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 삼각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중요성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번에 제작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작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삼각대의 그 사용 방법이나 아니면은 사용하는 이제 형태들 아니면은 뭐 피사체에 따라서 대응하는 법을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그거 하나만 만약에 그 작정을 하고 제작을 하면은 일주일에 영상 한두 개 정도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요. 제가 좀 요즘에 두 개씩 올리잖아요. 그냥 한 6개월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 정도 얘기를 해야 어느 정도 이제 그 삼각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 6개월 동안 계속 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요하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이래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심지어 판매 매장을 가도 그분들은 판매 전문가지 현장에서 그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아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겪어봤거든요. 일단 오늘은요, 낮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삼각대를 어떤 걸 써야 되나, 아니면은 내 삼각대가 그 낮은 피사체를 쓰는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, 이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. 낮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데 유리한 삼각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번에 그 삼각대에 대한 이 영상 있죠?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. 뭐 언제까지나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. 이제 다른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. 그러나 이번에 이 시리즈만 해도 지금 6, 7개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필요한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삼각대를 처음에 딱 구입을 하시게 되면요. 대체적으로 좀 이런 형태들을 띄고 있습니다. 이거는 좀 그 성능이 좋은 삼각대고요. 삼각대는 좀 보급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 사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거를 쓸 수는 없어요. 그게 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나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저기다가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내가 보기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굳이 저기에다가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. 그걸 그리고 또 탓해서도 안 돼요.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혔었을 때의 문제점은 또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런 삼각대들이 있습니다. 이런 삼각대요. 이런 삼각대들 같은 경우는 좀 고급형이 돼가지고 삼각대가 이제 낮은 피사체를 찍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. 어떻게 어느 정도 유리하냐면요. 자, 한번 보시죠. 자, 보이십니까?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평 정도가 아니라 각도가 위로 벌어져요. 거꾸로 이 삼각대가 밑으로 내려갈 정도의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낮은 피사체를 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러나 이 중간에 이 센터 칼럼 있죠? 이 센터 칼럼이 있는 거는 조금 문제겠죠? 걸릴 거 아닙니까? 그 삼각대에 내가 알지 못하는, 그렇지만 훌륭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요, 그 기능을 활용할 준비를 미리 하셔야 돼요. 어떻게 하느냐?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낮은 피사체를 촬영하신 분께서는 아까처럼 그렇게 센터 칼럼을요, 애초에 빼고 구입하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저 센터 칼럼 가격만 해도 상당하거든요. 저것도 아마 그 고급형 삼각대는 센터 칼럼 하나에 아마 수십만 원씩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것도 함께 구입을 한다 그랬었을 때 예전에는 그런 부속이 딸려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딸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하시느냐면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요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빼낼 수 있는 구조의 삼각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봐두세요.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아예 통째로 빼거나 끼거나 할 때 이렇게 그 조여주는 볼트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삼각대는 센터 칼럼을 뺄 수가 없습니다. 보시다시피 뱅뱅 둘러봐도 어디도 조여지는 데가 없거든요. 이런 삼각대는 애초에 안 되고요. 이 센터 칼럼을 뺀 자리에 단순하게 덮고 그 위에 헤드를 꽂을 수 있는 볼트만 딱 솟아 있는 게 있습니다.
그거를 딱 꽂으시고 여기를 그냥 세게 조이세요. 그리고 나서 이 헤드를 돌려서 꽉 끼우면은요,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. 이런 그 괜찮은 삼각대가들 같은 경우는요,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센터 칼럼이 없어도요, 중심 잡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삼각대를 어차피 사실 거면 신중하게 사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구조가 그 낮은 피사체를 찍을 때 더 유리한 건 뭐냐면요, 이 센터 칼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적정한 위치를 이제 잡아주는 이 레바가 있겠죠. 여기 돌려서 잠궈주는 장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높이가 꽤 됩니다. 이것도 몇 센치 되거든요. 이 삼각대 같은 경우 헤드가 아까 그 공간을 빼버렸기 때문에 아예 통째로 붙어 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로 유리한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? 이렇게 되면은 이 삼각대가 쫙 펼쳐져 가지고서 땅을 지지를 해주면서 높이까지 낮아요. 아까 보시면 몇 센치 높잖아요. 아까 그거는 그 높이까지도 밑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낮은 피사체나 꽃 아니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곤충 이런 것들 찍기는 굉장히 좋습니다. 요즘에 많이 쓰는 방법인 그 감도를 확 올려가지고서 그 손으로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. 그렇지만 아무리 감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각대를 쓰시는 게 좋고요. 그런 자세의 한계성은 또 뭐냐면요, 땅바닥에 엎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카메라를 쥐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? 팔꿈치에서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보십시오.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 카메라로 해볼까요?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겠죠. 그러면 이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높이가 이걸 한없이 낮출 수는 없거든요. 정말이에요. 높아요. 제가 그 테스트 해봤습니다. 여기서 더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,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수평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촬영하면서 카메라의 안정감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? 삼각대를 좀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그 낮은 피사체를 그 쓸지 안 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요, 이런 기능이 있는 그런 삼각대를 저는 좀 그 구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요, 나중에 가지고 낮은 피사체를 이렇게 딱 찍을 때요, 정말 대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낮춰지질 않는 거예요. 요새 심지어 뭐 미니 삼각대라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것도 들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삼각대하고 아까 그렇게 낮춰놓은 삼각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. 아마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미니 삼각대 그런 거 사느라고 오히려 그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. 자세가 확 낮춰지는 삼각대를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요, 상당한 촬영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